저는 지금 소위 카우보이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방콕에서 제일 활발한 곳이죠. 소위 카우보이. 저는 그 크레이지 앞에 가서 맥주 한잔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근데 소위 카우보이도 많이 지금 조용하네요. 사람도 별로 없고 아직 시간이 일러서 그런지 몰라도 좀 조용합니다. 바카라가 요즘 아가씨들이 좀 이쁜 아가씨들이 있네. 바카라가. 제가 여기 가서 맥주 한 잔 먹어야 됩니다. 수아디 사바이지 마이. 네, 여기서 커피 한 잔 먹게요. 콤비 소이 시벳 탑능. 여기가 꾸에이띠오 맛집입니다. 요즘 들어서 관광객들이 이 집을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집이 이산 꾸에이띠오 맛집이거든요. 제가 많이 소개시켜 줬는데 이 국수 맛은 되게 좋아요. 가격도 저렴하고. 그런데 요거 외에는 다른 음식들은 좀 상당히 비쌉니다. 제일 싼 거는 이 국수 하나. 그래서 이 집 꼭 한번 와보시고. 여기가 유명하니까 사람들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키실 때 꼭 요 국수만 드시고 물 한 병 딱 좋습니다. 국물 맛이 해장국이에요. 요즘 뜨는 골목이 수쿤비 소이 11 이쪽에 요즘 팝 클럽 이 요즘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위기가 어떤지 오늘 이쪽 라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쪽에 중국 아가씨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요즘 이쪽 라인이 뜨는 골목이에요. 이쪽 라인이 탑도 많이 있고 소위
10일입니다. 네, 분위기 좋아요. 네, 이쪽 라인은 아시아 사람들보다는 또 유럽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죠. 커크캅. 이쪽은 유럽, 네, 인디아 사람들이 주로 클럽에 다니는 곳이죠. 지금 비수기인데 이쪽 라인은 예전보다 사람들이 조금 더 다니는 것 같아요. 인디아 쪽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쪽 라인은 인디아 쪽 사람들이 많네요. 아무래도 요즘 중국인하고 인디아 쪽 사람들이, 아랍 쪽 사람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라인이 아무래도 아랍 쪽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중국 사람도 많네. 의외로. 중국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은데요. 방콕이 좋은 게 이런 팝 분위기가 아무래도 파타야 이런 데보다 아무래도 분위기가 좋죠. 분위기도 좋고 아무래도 퀄리티도 좀 높죠. 엠버서더. 방콕이 아무래도 퀄리티가 좀 수준이 높죠. 정말 파타야와 방콕의 분위기는 뭔가 말할 수 없지만 표현하기도 좀 힘들어요. 근데 뭔가 색다른 느낌? 역시 방콕이 좋은 것 같아요. 분위기가 뭔가 좀 틀리죠? 요즘 제가 알기로는 소위 10일에 여기 팝, 여기가 유럽 애들이 좀 많이 오거든요. 여기가 요 2층, 요 2층인데 클럽인데 여기 되게 많이 오더라고요. 아가씨들도 많이 오고. 아니, 여기는 10시에 오픈한답니다. 10시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참고하시고. 하여튼, 이쪽 2층에, 아가씨도 많이 옵니다. 그거 참고하세요. 아무래도 소위 10일은 아시아 사람들이 오기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또 유럽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 이쪽 소위 10의 클럽도 괜찮은 것 같아요. 바 같은 것도 예, 좀 뭔가 퀄리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여기는 소이 11입니다. 11. 네, 여기는 스쿤비 소이 7입니다. 이 도로변에 있는 노상 술집은 다 없어지고요. 바. 네, 바만 이렇게 남아있네요. 네. 그런데 아직 시간이 일러서 그런지 몰라도 네, 뭐 그렇게 사람이 많지는 않네요. 예. 네. 네,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네. 예, 여기는 남아 프라자 길 건너편 아락골목입니다. 예전에는 여기가 다 폐업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랍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와 엄청나게 사람 많네. 아랍 사람들 이 가게들이 예전에 다 폐업했었어요. 와, 지금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네. 이 골목에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할로. 네. 야, 사람들 여기가 제일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와, 진짜 많네. 저도 지금 여기 처음 들어와 봐요. 와, 지금 깜짝 놀랐어요. 네,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네. 여기 구경하러 오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여기는 나나프라자 사거리 또 나나프라자 건너편입니다. 길 건너편. 네, 여기는 아랍골목이에요. 아랍골목. 네, 여기는 이야 엄청나네요. 관광객들 예, 아랍 사람들만 있죠, 여기는. 그러니까 태국이 전 세계 인구가 모이는 곳이죠. 예, 여기가. 예. 너무 예,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되게 보기 좋네요. 제가 예전에 이 골목이 폐업을 했을 때 왔던 골목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예, 보기가 되게 좋습니다. 예, 저는 지금 예, 나나프라자에 와 있습니다. 그래도 방콕에서 가장 핫한 거는 네, 여기죠. 나나프라자. 네, 사람들 많고 네. 역시 제일 핫한 곳이 네, 이 나나프라자 같아요. 네. 역시 나나프라자가 네, 제일 핫하네요.
네.